전쟁의 신이라 불리는 당나라 황제 이세민. 그가 20만의 군대를 앞세워 고구려를 공격해 들어왔다. 계모성, 비사성, 요동성, 백암성 등의 국경의 성들이 순식간에 당나라 군대에 함락되었다. 그러자 고구려의 대망리지 연개소문은 15만의 군사를 보내 주필산에서 이세민을 상대하도록 했다. 그것은 고구려의 운명을 건 결정적 전투였다. 우슈를 명용 무비. 내가 뭐라고 했나? 고구려 신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승리했습니다. 给我下，全军出击！